기어타임즈. 네, 오칠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오칠이죠. 네, 오칠육이. 네, 오칠육이. 전통문화보건사업 오칠육이. 자, 이게 오칠을 얼마 전에 저희가 진짜 기가 막힌 블랙힐을 하나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썬버스트로 돌아오니까 또 더더욱이나 기대가 되고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커스텀샵 중에 하나죠. 지금 최근에 썼던 오칠 스트라토캐스터가 3월에 한 건데 이게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선생님 한 줄 평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내 마음속 커스텀샵 1등. 예, 예. 저는 진짜 이 버즈비의 수많은 커스텀샵 모델들이 있지만 그중에 자 너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구매를 잠깐 고려할 만큼 네, 진짜 매력적인 오칠이었고요. 그게 스쿼드가 82.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가 38이었어요. 3813-1616 저는 3613-1617 이렇게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했던 게 오칠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2021년도 9월에 한 거 이거 투톤 선버스트 이거는 81.5였네요. 선생님은 빨리 사십쇼.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빈티지는 바로 이것.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최근에 스쿼드를 했던 거였고 스쿼드를 하지 않았던 예전 그 점수 체계에서의 오치를 보자면은 2020년 10월에 했던 게 선생님 누구 나 600만 꿔줘. 네. 저는 오래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월에 2020년 7월에 했던 저니맨 렐릭은 선생님은 영광굴비 순창 고추장 네. 저는 전통식의 현대화 98.5 요게 그나마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오긴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오칠들도 전부 다 80점대를 넘어갔고 82점 정도의 아주 높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오칠입니다. 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연도 중에 하나고요. 제일 뭐랄까 선호도가 높은 빈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칠이 그리고 지금 튜닝만 했는데 네. 야, 38121616 튜닝하는 튜닝 소리가 너무 좋아. 아, 스쿼드의 폐해다 폐해. 이거 진짜 그 예전에 점수 체계가 너무 뭐랄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갖고 온 거였는데 야 여기에 고이네. 여기에 고이. 정말 딴 걸 뭘 넓게 파놓으면 넓은 데다 고여. 너무 넓게 넓게 파나 많아죠. 뭐. 그렇죠. 넓게 네. 물길까지 뚫어놨는데 거기서 고이고 있죠. 고이고 있어요. 아, 네. 미치겠네 진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도 57 기분 좋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는 CZ557386 축하드립니다. 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와이드 페이드 투톤 썬버스트입니다. 가격은 636만 8천 원. 지금 보면은 싸다. 하도 커스텀 샵이 이제 뭐 700, 네. 800에 1000 막 이런 애들을 요새 하도 보다 보니까 630이러면은 야 커잡치곤 싸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636만 8천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그냥 우리가 아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빈티지 스펙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옵셋심 엘더고요. 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 넥에 57 스타일 소프트 V백 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튜닝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의 42mm 너비 역시 메이플 통이고요. 네. 지판은 241mm 공률반 지름을 가지고 오.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6105 프렛이고요. 픽업은 이게 브릿지에는 텍사스 스페셜이에요. 오호. 그리고 중간이 Fat 50s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그리고 4개 핸드 와운드 57 스트랩 이래갖고 이 브릿지 쪽에 있는 텍사스 스페셜이 이 57의 어떤 뭐랄까 사운드의 레인지와 범용성에 조금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57이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Fat 50s 스트랩 와이어링 5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게 제, 그냥 쳐진다 야.
텍사스 스페셜. 살까? 어떡하지? 진짜 5-7 치면 계속 살까 이 생각이 살까? 자꾸 들어. 살까? 너무 위험해. 위험한 거예요. 마샬한테는 조금 독하네요. 좀. 있어 막 진짜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즐기고 있어요. 계시네. 아 이거 이상한데.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팬더에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야. 진짜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레드락스. 마샬 게인인데요. 프론트 피커 해놓고 톤 제로를 쳐. 뭐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씨. 지금 전화 한 통하면 이거 누가 사러 올 텐데 진짜로 그 마세라티를 판대요. 아, 그렇게까지. 아 어쨌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 빨리 파십시오 마세라티. 네. 와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네. 와우가 고장 났었거든요. 기타로 할 수 있는 온갖 잡지. 네. 네.
좋습니다. 네, 손 딜레이. 손 프렌저? 네, 손 코러스도 한번 해주죠. 손 코러스 오랜만에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코러스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브릿지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치면 돼요. 봐도 신기하다 이거. 이거 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별게 다 있어. 그 우리 그 뭐였지? 발레몰로랑 또 그것도 있는데. 발브라토. 발레몰로, 발브라토, 예. 손 코러스, 예. 손 딜레이, 진짜 예. 난리도 아닌데. 손 플랜자. 이거 손 플랜자라고 하면 안 돼. 손 플랜자 이렇게. 손 플랜자. 발음을 약간 이렇게 해줘야지 착착 감기. 예.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부럽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내가 언젠가 오치는 진짜 산다. 진짜 산다. 이거 진짜. 아니 곧 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오치는 요즘 오칠 뽐뿌가 엄청나요. 네. 진짜. 오치는 진짜 사야 될 것 같아. 진짜로요? 이거는 사야 끝날 것 같아 이 마음이. 예. 뭔지 알죠? 예.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셨네. 튜닝만 해봐도 38111616. 네, 총점 82점이고요. 자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3점. 저보다 더 많이 주신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더 많이 줬습니다. 평균 점수는 82.5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저번에 이제 했었던 57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57이 지난번이 선생님이 83 제가 82 요렇게 뒤집혔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보다 가성비를 하나 더 주셨어요. 가성비를 하나 더 주셨고 저는 그때보다 사운드를 하나 더 줬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이게 해서 지금 한 10만원 비싸니까 하나 깠네요. 네. 그래서 83, 82 오늘은 82, 83 결국에는 돌고 돌아 82.5. 네. 계속 요 정도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펜더 커스텀 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펜더 커스텀샵 다섯 대가 정말 무시무시한 위용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대충 저희가 원? 오늘 계산해 보니까 네, 3,800 약 4천만 원에 호가하는 엄청난 가격. 네, 국내 대형 세단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아이 그랜저 사는 것보다 이 다섯 대 사는 게 낫겠다. 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랜저는 나중에 폐차되잖아. 한 20년 타면. 얘네들은 이미 폐차 상태니까. 폐차 상태니까 뭐 대를 이어서 폐차잖아요. 그렇죠. 뭐, 다섯 대 집에 갖다 놓은 폐차장 느낌 나죠. 우리 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요. 네, 자녀들이 기타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빠를 원망하겠죠. 원망했던 걸 물려주냐. 다 막 버리기 직전에 네. 걸.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9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의 랠리기고요. 665만 9천 원. 그 다음 시간은 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797만 9천 원. 오. 800이죠. 다음 시간은 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이게 또 797만 9천 원. 그 다음 시간은 65 텔라캐스터 커스텀 헤비 랠리 이거는 826만 9천 원.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펜더 커스텀샵 가격만 빼고 모든 게 마음에 드는 리뷰. 다음 시간에도 펜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